저 스스로도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70%나 환수했다. 다른 단체장이 못하던 걸 했다.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이 정도 성과를 냈으면 잘한 거 아니냐. 이런 거대 이권 사업에서도 사적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 주장했지. 우리 국민들께서 왜다 환수하지 못했느냐. 왜 민간에 저런 비리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. 그 자체도 저희 책임이기 때문이죠. 다 하지 못한 이유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런 저항과 방해조차도 넘어서서 국민의 요구하는 바를, 국민의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 드렸어야 되는 것이죠.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또 앞으로 더 나은 변화로 책임을 지겠습니다.